많이 와주셨습니다. 서울의대를 졸업하시고 현직 의사로 계신 안상범 선배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힘드세요? 밤새도록 하실 수 있으시겠죠? 근데 내일 아침 되면 자다가 일어나면 또 새로운 소식이 들릴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말이 안 나가는데 소리가 안 들려요. 안녕하세요. 서울대 하고 선후회 여러분, 그리고 많이 봐주신 분들. 저는 안양의 한 병원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는 현직 의사입니다. 많은 분들 앞에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참 많은데 훌륭한 분들이 많이 얘기하셔서 시간이 늦어서 저보다 훨씬,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분보다 정말 유능하고 훌륭하셨던 분들이 말씀하셨던 글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사분들 많이 나와 계시고 제가 마스크 쓰고 이름도 가리고 있는데 자기 이름을 내고 얘기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능력 필요합니다. 앞서서 계셨던 분들 다 자기 얼굴 내고 이름도 다 말하고, 요새는 의견이 다르면 어떤 테러를 당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마스크를, 앵글버드를, 제가 좋아하는 앵글버드 마스크를 끼고 왔는데 이거를 벗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16년 12월, 나의 부모가 누구인가에 따라 나의 노력의 결과가 결판이 나는 식으로 흐름이 바뀌어 나간다는 것, 우리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였고 봅니다. 2017년 1월 1일, 정유라와 능력이 없으면 니네 부모를 원망해. 있는 우리 부모 가지고 감나라 배나라 하지 말고 본도 실력이야. 바로 이것이 박근혜 정권의 철학이었다. 2012년 4월 15일, 장학금 지급 기준을 성적 중심에서 경제 상태 중심으로 옮겨야 한다. 등록금 분할 상환 신청자는 장학금에서 제외되는 제도로 바뀌어야 한다. 2010년 11월 17일, 내가 81년 학력고사를 볼 즈음 내 자식은 내가 받은 방식의 교육, 내가 치러야 하는 방식의 평가를 받지 않으려 생각했다.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골반은 바뀌지 않았다. 그리하여 개인은 각자 도생의 길에서 생존, 승리하기 위해 무한 수혈 경쟁 중이다. 참 대단하신 분이죠. 모든 분들이 지금 하나, 한마음 한뜻으로 말씀하시는 거를 그 옛날에 다 얘기만 하셨습니다. 문재인 현 대통령은 2017년 5월 10일 취임사에서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공시대의 잘못된 관행과 과감히 결별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과 수시로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모습이 어떤지 여러분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제가 현직 의사라서 최근 들어서 굉장히 많은 의사들이 모이는 집회에 가봤습니다. 거기서 이 정도의 호응이 나오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이셨으면 의료 제도도 좀 더 좋은 쪽으로 바뀌었을 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짧게 말씀드린 얘기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제가 마지막으로 구호 하나 외치고 가겠습니다. 단체 구호 첫 번째 거고요. 법무장관 다시 갑니다. 지금 당장 반대하라!